안녕하세요.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목차에 보시면 테크닉 편의 첫 번째 순서로 있는 튜너를 이용한 밴딩 연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과정에서는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강약의 조절하는 샘여림, 그리고 음의 길이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텅잉의 종류를 사용하기도 하고, 밴딩, 스쿱, 드롭과 같이 음정의 높낮이의 변화를 주어서 곡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밴딩은 음의 변화를 주는 기법들 중에 가장 기초이자 기본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 음정에서 음정을 내렸다가 다시 원 음정으로 돌아와주는 기법인데, 아래 치아를 내렸다가 올려주는 방법으로 음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때 내린 음정에서 시작하여 음정을 올려주면 업밴딩, 즉 스쿱이 되고, 원 음정에서 음을 내려주는 다운밴딩, 즉 드롭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밴딩의 입모양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스쿱과 드롭은 조금 더 쉽게 연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연습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사운드 코르셋 튜너라는 무료 앱을 추천 영상으로 가셔서 같이 다운받아 보시겠습니다. 넥과 마우스피스를 연결한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과 마우스피스는 튜너를 보시면 20에서 50센트 사이에 올 수 있게 튜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튜너를 놓고 밴딩을 연습할 때에는 하얀 선이 제일 위에 끝선에 붙어 있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림이 좀 더 눈에 들어오게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은 넥과 마우스피스를 세팅한 상태에서 일정하게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은 입술을 리드에 밀착한 상태에서 아랫니를 내렸다가 올려줍니다. 아랫니를 내려주면 음정이 내려가고, 다시 원상태로 올려주면 음정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때 발음은 으, 아, 으 혹은 우, 오, 우로 연상하여서 소리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튜너를 보신 상태에서 2번의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으 하실 때에는 하얀 선이 일정하게 나오고, 아 하실 때에는 하얀 선이 점점 아래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으 할 때에는 하얀 선이 점점 위에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물선이 거꾸로 된 모양을 튜너로 나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연습은 넥과 마우스피스를 연결한 상태에서 충분히 연습이 되셨다면 바디를 연결하여서 솔부터 각 음마다 밴딩을 연습하게 됩니다. 이때 포물선이 내려가는 방향과
올라가는 방향이 가급적 대칭이 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떨어지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밴딩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튜너를 이용하여 수쿱의 세 종류를 같이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